안녕하세요. 겜조TV 엘리입니다. 드디어 시즌3 기원이 업데이트됩니다. 중간중간 하도 이슈가 많았어서 시즌2 피날레 이후 왠지 금방 여기까지 온 기분이네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19월드 픽시의 숲 신규 영웅 고른의 기사 승급 소식이 있습니다. 코르네의 정체는 광속성 공격력 플러스 50%의 광속성 원거리 딜러였습니다. 속성 버프에 방어력 감소를 가지고 있어서 최악 최종 하나인 광속 원딜덱 떡상을 위한 첫 번째 신규 파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니요. 일반 공격 놀아볼까 열매 받아라는 열매를 던져 적에게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 공격 적중 시 적의 방어력 5초 동안 20% 감소시킵니다. 전용 장비 실록의 주머니를 착용하면 열매 받아라 적중 시 60% 확률로 초당 공격력의 25%만큼 추가 원거리 피해를 주고 방어력 감소 효과가 즉시 적용됩니다. 초록색 나비의 보호 효과로 전투 중에 받는 피해량이 25% 감소합니다. 추가 스킬 도움 요청은 노란색 나비가 적을 추적하여 원거리 피해를 준다니요. 실제 봐야겠지만 총금화의 드론 공격처럼 일정 시간 적을 따라다니며 공격을 가하는 자동 추적형 공격 능력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객이 프루트 메테오 버스트는 거대한 열매를 던져 대상에게 초당 공격력의 240%만큼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5성 개방 특수 능력 나비 효과는 도움 요청 발동 후 노란색 나비가 붙어있는 적 적중 시 4초간 공격력이 30% 증가하고 코르네에게 다시 돌아오면 4초 동안 방어력이 30% 증가합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도움 요청의 공격 지속 시간이 4초라고 봐도 될까요? 반각이 있어 추후 완성될 길드레이드 광원덱의 필수 파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광원덱은 아직 갈 길이 멀죠. 여기에 희한하게도 조건부 피해량 감소 버프와 방어력 증가 버프가 있어서 어쩐지 PVP에서도 쓸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코르네와 실록의 주머니는 7월 11일에 마일리지 상점과 선택 소환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기사가 승급하게 됩니다. 붉은색의 투구 장식과 망토가 너무 고급져 보이네요. 먼저 리베라 부분 승급 변경점입니다. 우선 일반 공격이 강화됩니다. 일반 공격의 세부 사이클이 변경되고 일반 공격의 대시 거리가 늘어납니다. 일반 공격 모션 및 대시 거리 변경은 플리트 비치의 사례가 있으므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일반 공격에 추가 스킬로 번개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사의 일반 공격 툴팁에 번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주변에 낙뢰를 떨어뜨려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문구가 추가됩니다. 파티 버프 효과가 기존의 공격력 플러스 36%에서 공격력 플러스 50%로 강화됩니다. 연계기 효과가 기존의 초당 공격력의 415%에서 초당 공격력을 450%만큼 근접 피해로 강화됩니다. 무기 옵션이 강화되어 적중 시 높은 확률로 번개가 떨어져 초당 공격력의 15%만큼 추가 피해를 주는 효과에서 적중 시 70% 확률로 번개가 떨어져 초당 공격력을 30%만큼 추가 근접 피해를 주고 번개 적중 시 적중한 적의 숫자에 따라 보호막을 최대 체력의 5%에서 최대 50%까지 생성합니다. 특수 능력이 강화되어 기존의 픽 역시 10초 동안 받는 피해량이 25% 증가하고 스토리 진행 시 받는 피해량이 25% 감소하는 효과에서 픽 역시 10초 동안 방어력이 30% 증가하고 스토리 진행 시 받는 피해량이 30% 감소 주는 피해량이 30% 증가하는 효과로 변경됩니다. 각성 특수 능력으로 방패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픽 역시 25% 확률로
피해를 80%만큼 감소시킵니다. 마치 플리트 빛의 면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네요. 다음은 리베라 타입 B 부분 승급 변경점입니다. 일반 공격에 추가 스킬 휘두르기 능력이 추가되어 활을 휘둘러 주변의 적에게 근접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일반 공격 강화 효과로 휘두르기 적중 시 2초 동안 이동 속도가 20% 증가합니다. 파티 버프가 강화되어 기존의 무속성 공격력 플러스 46% 효과에서 무속성 공격력 플러스 54% 효과로 변경됩니다. 연계기가 강화되어 기존의 초당 공격력의 150% 피해에서 초당 공격력을 290%만큼 원거리 피해를 줍니다. 특수 능력이 강화되어 떨어지는 번개의 공격 범위가 30% 증가합니다. 무기 기술이 강화되어 번개 화살의 공격 범위가 30% 증가합니다. 얼핏 봐서는 거리를 확보하고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더 효과적이게 만든 느낌이네요. 건베라와 활베라 둘 다 다른 컨텐츠보다는 스토리 모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 세팅한 느낌입니다. 신규 영웅 코르네가 주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월드 19 픽시의 숲이 추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공식 이미지만 봤을 때는 코르네 외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4명 이상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즌3부터는 월드 레벨이 개선되어 월드 클리어와 상관없이 영웅 최대 레벨은 95레벨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단, 각 월드 스테이지에 정해진 레벨보다 영웅 레벨이 높을 경우 레벨이 보정됩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는 에리나를 콕 집어 이루어졌습니다. 에리나의 일반 공격, 용사의 검술에 저타, 방패 공격에 도발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전에도 에리나의 방패에 어그로가 크단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에리나도 어엿한 도발 탱커가 됐네요. 월드사 클리어 시 새로운 성장 시스템 영웅 축복이 추가됩니다. 영웅 축복에 필요한 재화는 테티스 영웅전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3번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될수록 영웅의 공격력과 체력이 강화됩니다. 영웅 축복은 지식 컬렉션, 각성 노드, 장비 옵션 등 능력치 증가분과 합연산되어 처리됩니다. 장비 초월과 레벨업이 모두 완료된 전용 장비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시스템 장비 각인이 추가됩니다. 장비 각인에 필요한 핵심 재화는 동일한 전용 장비나 초월용 방치입니다. 장비 각인을 통해 두 개의 고정 옵션과 한 개의 보조 옵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조 옵션의 효과는 장비별로 고정이지만 그 값은 각인을 반복 시도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강화 망치를 사용하여 최대 옵션의 획득 확률을 올릴 수 있고 최대 시행 횟수가 존재하여 최대 시행 횟수에 도달하면 확정적으로 최대 옵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확률에 따르면 최대 시행 회차는 5회차, 최대 옵션 값은 공격력 15%로 보입니다. 장비 각인으로 획득한 옵션은 기존 장비와 동일한 옵션, 동일한 계산식으로 적용됩니다. 영웅 장비 선택 소환이 추가됩니다. 각각 소환 진행 시 희망하는 5개의 영웅 또는 5개의 장비를 선택하여 소환을 진행하면 선택된 대상만 소환됩니다. 선택 소환에는 유료일에 소환을 할 수 없고 선택 소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택 소환 컨트롤러가 추가됩니다. 픽업 영웅 소환의 확률이 기존 1.375%에서 2.75%로 변경됩니다. 픽업 전용 장비 소환이 기존 1%에서 2%로 변경됩니다. 픽업 소환이 변경되며 픽업 소환 시 일반 마일리지 티켓 대신 픽업 티켓을 획득하도록 변경됩니다. 픽업 티켓으로 해당 픽업의 영웅 및
전용 장비 중 하나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 시 티켓 200개를 소모합니다. 픽업 기간이 종료되면 픽업 티켓은 일반 마일리지 티켓으로 1대1 전환됩니다. 신규 영웅과 장비 출시 후 6주 후에는 일반 마일리지 상점 및 꿈의 진화석 상품 선택 소환에 추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영웅이 미출시되거나 이벤트, 콜라보, 승급 등 일정이 있더라도 최대 8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동 원정대 파이널 베타가 진행됩니다. 협동 원정대에서는 협동 원정대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종료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협동 원정대 코인이 초기화되고 한 개당 2000 골드를 획득합니다. 테티스 영웅전 베타가 진행됩니다. 테티스 영웅전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테티스 영웅전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웅 축복에 사용 가능한 축복의 설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으며 기존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속성 로테이션이 삭제되고 기력 시스템 삭제, 전리품, 즉발 효과 분리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티스 영웅전의 플레이 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진행도와 코인이 리셋되며 일부 전리품의 효과가 변경 삭제되고 전리품 4종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길드레이드 보스 몬스터 패턴이 개선됩니다. 구미 후 가람의 체력 비율에 따른 패턴 변화가 삭제됩니다. 하베스터의 체력 비율에 따른 패턴 변화가 삭제되고 전체 패턴 사용 순서가 변경됩니다. 순간이동 패턴 사용 시 고정된 위치를 차례대로 순간이동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림자 마수의 시간 경과에 따른 패턴 변화가 삭제됩니다. 더 이상 아군 파티원이 그림자 마수의 환영 공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장판 패턴이 규칙적인 순서로 생성되도록 변경됩니다. 서린 장군 가스트의 체력 비율에 따른 패턴 변화가 삭제됩니다. 가스트의 마지막 2종 패턴 중 1종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번갈아가며 등장하도록 변경됩니다. 월드 18 클리어 후 새로운 로비가 개방됩니다. 새로운 로비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개방 상태의 섹션은 여간 레벨을 올리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는 총 2개의 섹션을 개방할 수 있고 월드 업데이트와 함께 증가할 예정이라네요. 가디언 테일즈의 전체적인 UI가 시즌3에 맞춰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콘텐츠북이 추가되어 모든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콘텐츠북은 로비에서 플레이 버튼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북은 주천, 균열, PVP, 도전, 기타 총 5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텐츠별로 영웅 파티 프리셋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모험 콘텐츠에서는 모험 파티 한 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각 콘텐츠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간 게임하면서 콜로세움이 가장 많은 프리셋을 필요로 했는데 정작 6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길드레이드 2월 파티는 2월 프리셋으로 변경되는데 이때 영웅 구성은 변경할 수 없으나 장비 구성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꾸밈 컨텐츠로 프로필 카드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티커는 최대 20개까지 같은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일 수 있고 위치, 방향, 각도를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팩의 기본 획득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